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의 집에서는 피카소, 앤디 월, 백남준 등의 작품이 또 차고에서는 40억 원짜리 차량이 발견될 정도로 이들은 초호화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 일당이 자금을 세탁한 방식이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에 딱지가 붙습니다. 미술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로 추정됩니다. 이 집에서는 리히텐슈타인과 백남준 등 다른 거장들의 작품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명품 가방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40대 남성은 검은 돈을 세탁한 국내 총책이었습니다. 일당들은 16개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 6억 원씩을 매일 100개의 대포 통장에 받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 회사 인수로 140억 원, 재개발 사업 투자 및 회수로 230억 원의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한 돈은 현금 5만 원권 다발로 산더미처럼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40대 남성의 차고에는 40억 원이 넘는 슈퍼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검찰은 40대 남성 등 9명이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550억 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금의 97%인 535억 원은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30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